우리 쪽지 시험 답 맞추겠습니다. 자, 1번은 4번, 2번은 2번, 3번은 2번, 4번은 3번, 5번은 4번, 6번 3번입니다. 7번은 2번, 8번은 3번이죠. 9번은 3번, 10번 3번, 11번 3번, 12번 4번, 13번 1번, 14번 1번입니다. 그 개도국의 공중보건 향상이 그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. 개도국의 공중보건 향상. 그러면 15번은 1번이에요. 16번 2번입니다. 17번 1번이에요. 18번은 2번. 19번은 4번. 20번은 2번. 오늘 배운 거죠. 다 맞으신 분 계세요? 네. 감사합니다.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. 질문. 질문 없으시나요? 17번. 네. 17번. 자, 기본 보건의료 단계와 2차 단계 의료기관 협력 등 경쟁 방식 중 올바른 것부터 혹시 몇 번 하셨어요? 4번이요? 자, 폐쇄형 병원 체계, 이거 혹시 어디서 보신 기억은 나세요? 전혀 모르세요? 그래서 옳지 못한 거죠, 1번이. 그러니까 개방형 병원 체계면서 일반인과 개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전문의가 개원하는 경우.